미국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은 삼성 자동차 문제는 삼성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대출을 잘못한 은행도 채권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함께 주가지수 1000시대의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검찰이 특별검사 임명을 둘러싼 정쟁 초래 등 13가지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보급 고서화와 골동품 등을 위조해 진짜인 것처럼 비싼 값에 팔아넘긴 문화재 위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 전직 간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였던 열목어가 강원도 산간계곡에서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산란과 부화, 먹이사슬 등 열목어의 생태를 상세히 보도합니다.